배수의 군단 에피소드 3 레전드. 그레고리력 2014년 2월 14일 영웅의 군단은 많은 게이머의 기대와 환호 속에 오픈했다. 착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카카오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연착했다. 그러나 새롭게 출시되는 영웅들에 대한 반가움도 잠시. 1개월 시한부 인생인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한 번 배수의 맛을 들인 유저들은 매월 새로운 배수 영웅들을 구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언젠가부터 영웅의 군단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배수의 군단이라는 오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2015년 2월 11일 영웅의 군단은 서비스 1주년을 기념하며 대대적인 시스템 개혁과 함께 3.0 업데이트를 단행하고자 한다. 전임 PD 크루올의 뒤를 이어 새롭게 임명된 PD 로로밍 대독. 이제 로로밍님께서 반포하신 업데이트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배수 시스템이 드디어 폐지됩니다. 모든 영웅들의 배수에 준하는 능력치가 부여됩니다. 영구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는 전설 영웅이 추가되었습니다. 동면 캡슐에 잠들어 있던 육성 영웅들을 소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110레벨 파멸자의 장비가 등장합니다. 길드원들만의 전용 공간인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길드는 다른 길드의 전쟁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돈의 탑이 100층까지 공개되며 1층부터 새롭게 즐기는 하드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드디어 자막 담당 시나리오 금단의 나선탑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베일에 쌓인 강력한 적 사라카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영웅의 군단과 새롭게 PD로 임명된 로로미님께 성녀 디파레스의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팅엄에서 윌리엄이었습니다. 영웅의 군단 레전드.